또 카페 거리를 걷다가 여기가 또 뭐야? 여기? 야, 여기 거기잖아. 여기 어디 기억나세요? 우리 땡큐 콘서트인데. 그지. 우리가 우리 초이스들과 함께 아주 이 뭐랄까 즐거운 와. 추억을 나눴던. 여기잖아 저기. 저 네. 우상에서 저희가 공연했었거든요. 땡큐 콘서트라고 기부 예 수익금을 기부하는 그죠. 그런 콘서트를 여기서 했었는데. 아 장난 아니네. 그게 작년. 작년이었어요. 작년. 작년 뜻닥선 컴백하기 전이었으니까. 컴백하기 홀리데이 막. 그, 아 맞네. 그쵸. 스포하고. 스포하고. 여기가 제일 핫한. 이거 설마 알고 협의하신 건가요? 또 그런 큰 그림 그릴 줄 아는 게 또 우리 어쩌다 골목길에서 마주친 아, 어쩌다, 아이돌. 어쩌다 골목길에서 마주친 아이돌. 스태프분들 아니겠습니까? 와 여기 되게 추억이다. 여기 되게 좋았는데. 여기가 성수동에서 굉장히 핫한 카페예요. 아 진짜요? 네. 저희가 왜 그때 여기로 장소를 골랐겠습니까? 맞아 여기 진짜 예뻤어. 네. 화장실도 되게 좋았어. 여기서 이렇게 사진 이렇게 찰칵 찍어야겠네. OOTD 오늘의 OOTD. OOTD가 뭐지? 오늘의 룩. 아 좋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데? 저기 공연했던 것도 생각나고 저희 그때 저희 막 테이블도 옮기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 일단 동훈 씨 천천히 먹으면서 네. 마카롱 한 입 먹고 싶었어. 야. 무슨 맛이에요? 바닐라 브라우니 마카롱. 바닐라 브라우니 마카롱이요? 맛있다. 잠깐 이 쿠키를 한 입 먹으러 가겠습니다. 캐러멜 완전 돼지반데. 아 오해 받았더니 배가 많이 고팠어. 아 너무 좋다. 와 어떻게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예쁘게 있지? 형 그거 기억나? 어? MBTI 나 했던 거? 어 그 타 방송국 음악 프로그램에서 했던 거. 형도 MBTI 하지 않았어 옛날?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했었는데 까먹었어. 아 기억나?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지 이렇게 유형 검사. 아 그런 게 있어. 아 맞아 이런 게 있지. 이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 근데 계속 다르게 나와 할 때마다? 어. 이번에 나온 게 진짜라고 생각하면 되지. 예언자형 뭔데? INFJ. INFJ? 우리 또 이제 형이 INFJ. 근데 나 옛날에 INFJ 이거보다 다른 게 더 잘 맞았었어. 그럼 형 성격이 변한 거지 뭐. 이렇게 MBTI 궁합 INFJ INFJ 오! 오! 좋은 궁합인데? ENFP랑? ENFP INFJ 아주 좋은 관계 가능이라는데 형이랑 나랑 형이 ENFJ이고 ENFJ 내가 ENFP 어? 아니네? ENFJ INFJ 아 INFJ INFJ 어 그리고 내가 ENFP 아 천생연분인데? 이 위쪽에 보시면은 INFJ 맞지? 응. 이쪽에? 그 이쪽 위에 보시면 ENFP 파란색의 천생연분이. 그닥 잘 맞지 않음 아니야? INFJ, ENFP 파란색이 그닥 잘 맞지 않음. 파란색 천생연분. 아, 또 이렇게 또 형과 저의 천생연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맞냐? 왜 청순 눈입니까? 봐봐, 나는 자유롭자. 성격을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ENFP라는 성격은 이걸로 보면 안 되겠다. 뭐 약간 뭐가 있었던 자유롭고 활발하고 약간 즉흥적인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 내면의 정신력은 삶의 여정을 이끈다. 창의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다. 내면이 약간 좀 강한 느낌. 강한 직관력과 의미와 진실된 관계를 추구한다. 진실된 관계. 뛰어난 영감을 말없이 진실된 타인에게. 관계 좋아. 그러니까 뛰어난 영감으로 말없이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근데 ENFP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 좋아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거야. 되게 간단하다. 되게 그냥 간단한 사람이네. 간단하지. 난 되게 진실된 사람이 좋아. 차. 독창성과 사적인 자존심이 강하고 난 되게 진실된 사람이 진실돼야지. 이상한 소리 하지. 프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좋게 나왔으면 좋게 끝내면 되지. 뭔가 지금 햇빛 들어오니까 더 예쁘네. 오늘 같은 이 날에 서울숲도 갔고 그래도 나름 핫하다고 했던 핫한 곳은 다 갔어. 그래? 서울숲 걸었지, 카페 거리 갔다 왔지, 제일 핫한 카페 왔지. 나는 진짜 거의 연예인 데뷔하고 이렇게 올 일이 없지. 이렇게 뭐 어디 갔다가 공원 갔다가 카페 오는 거 이런 걸 거의 처음 해본 거 같아. 우리 가봐야 한강공원이었다,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여유 있게 이런 뭔가 이렇게 이런 거를 좀 즐기려고 느긋함을 즐기려고 이렇게 온 건 처음인 것 같아. 좋다. 뭐 나중에 이렇게 집을 약간 이런 정원 있는 집에 이렇게 좀 꾸리고 싶어. 돈 많이 벌어야겠네. 슈퍼스타가 돼야지. 다음에는 뭐 여기 근처에 나는 되게 예쁜 데가 많더라고. 아까 보니까 막 좀 전시 그지 갤러리하는데 갤러리들도 많고 쇼핑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맛있는 생각보다 이렇게 되게 그 고급 레스토랑이 있을 것 같은데 먹거리? 밥집이 많더라고. 생각보다 한식 같은 거 뭐 먹으러 와도 될 것 같고 다른 되게 예쁜 데도 가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일단 골목골목 다니면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아니 서울숲은 좀 약간 골목길 느낌은 나지 솔직히. 서울숲? 서울숲은 그냥 이 성수의 자연을 즐기고 싶 자연을 한번 느껴보고 싶을 때 힐링 막 그 풀 냄새를 맡아보고 싶다 그럴 때 가면 좋지. 생각보다 성수동이 골목길이 형이 말한 것처럼 뭔가 좀 많아. 나중에 아침에 많아. 형이 이렇게 강아지랑 산책하자고 하면 그럼 나올 거야. 몇 시냐에 따라서? 그 아침에 오늘 같이 5시 일어나서? 아니야 8시쯤. 아 8시면 좀 할만하지. 8시면 안 나오고잖아. 그럼 평소에 내가 뭐 어디 가자 그래도 안 가잖아. 제일 많이 가준 사람이 나야. 일죠. 아니 내가 봤을 때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 성수동 말고도 분명히 엄청 많을 테니까 이런 그치, 골목길 야, 골목길에 망원동만 해도 갑자기 그 망리단길 생기고 그치 그치. 분명히 성수동은 더 커 이거보다 더 좋은 곳도 많을 거야. 곳이 많을 거고 많이 생길 거고 더 좋은 데도 많이 생기겠지. 그러면은 다음에 한번 와야지. 다음에는 어디 갈까요? 다음에는 어떤 골목길로 가보지? 이런 거 어떤 골목길로 가보지? 아 근데 오늘 되게 좋았다. 여러분도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지금 제 앞에서 동훈이 형이 사색을 즐기고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노래 한 곡 딱 하면서 뽑으면서 끝내시. 어떤 노래를? 어떤 노래 할까요? 네 여러분들을 위한 곡입니다. 이런 날씨에 잘 어울리는 노래 Love Blossom. 팝콘 같은 꽃잎이 저 높이 날아요. 사랑한다 말하면 난 정말 녹아요.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하루 종일 미치겠어 그대가 아른아른거렸어.
예예예예 폴라로이드 찍어보자. 지금 세 장 남았거든요. 좋은 순간을 남겨야지. 세 장 남았으니까 형 한 장 더 찍고 나 한 장 더 찍고 같이 찍고 끝. 언제 찍는 거야? 아니, 이게, 여기 버튼을 못 찾겠네. 계속 잠들 뻔했어. 왜? 같이. 이게 또 우리와 함께 해준 친구니까. 하나, 둘, 셋. 예스! 여러분, 와! 그러면은 이제 진짜 안녕인가?